임플란트 치료로 사용되는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음식을 준 죄로 지옥에 떨어진 왕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무엇일까? 자, 마지막 문제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유네리 씨의 표정, 글쎄요, 담담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뭔가 떠오른 표정인데요. 자, 유네리 씨, 이제 마지막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탄탈룸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탄탈룸. 탄탈룸. 네. 탄탈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탄탈룸이 정답이라면 유네리 씨 꿈에 그리던 퀴즈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지금 유네리 씨 표정만 보면은 글쎄요, 표정이 거의 정답을 확신하는 표정이신데요. 자, 유네리 씨의 답, 탄탈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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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800만 원의 상금. 이제 이 중에 절반은 장학금으로 유네리 씨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증을. 항상 제가 이렇게 네. 그 어렵고 이런 사람들 돕는 게 꿈이었거든요. 오. 근데 그럼으로써 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아직 그렇게 벌이가 시원치는 않아서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찜찜한 면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침착하게 정말 잘 문제 풀어주셨고요. 네. 아, 이제 히말라야로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유네리 씨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웅이 되신 분들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요. 꼭 이렇게 높은 학력뿐만이 아니고 정말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영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공부란 정말 끝이 없구나. 좋은 자극제가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더 공부하고 네, 영웅에 걸맞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는 초중등 수학자문 제3교실에서 백화점 상품권에 천재교육 문제집 해법 수학에서 국민관광 상품권을 드립니다.